경찰 협력단체라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예. 그 협력단체 회원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또 우리 경찰관들이 그 사회 안 좋은 일을 이제 한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협력단체를 이제 조정하고 그 구성원들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는데 그 우리 경찰의 이 협력단체로 들어오는 그 민간 조직을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풀어주셨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직을 만들었고 조직을 같이 갈 사람들도 이렇게 사회 조금 만드는 게 있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들 때가 있고 가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가동해야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바른 가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안 일어나고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좀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힘이 있거든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힘 생긴 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안에서 부글부글 이제 끓지요, 썩고. 요래서 다르한 이런 모순이 나오는 거죠. 조직을 만들었으면 가동이 일어나야 되고 가동이 일어나는 것은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요렇게 되면은 아주 그 좋은 이 사회의 그림이 나오고 이런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할 일 없이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가면 여기서 엄청나게 안 좋은 파장이 일어나는 요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경찰 조직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에도 또 검찰 조직에도 또 뭐 이제 5만 대가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 조직이 뭔가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하는데 콘텐츠가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가동을 해야 될 때 그 앞서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갔느냐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고 정신적인 지도자들한테 가고 도인을 찾아가고 그때 막 헤맸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찰 조직에도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런 데 많이 갔습니다. 이게 뭐 사찰에 그 저 우리 스님들이 아주 그 사람들 깨끗하고 그분들이 지혜로운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거 배우러 많이 갔죠. 누구든지 어떤 선이 지나면 그런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런 데서 그 아무것도 못 준 거죠. 아무것도 못 주고 자기 조직에서 적어가지 뭐 하고 있는 그런 걸 이게 좀 뭐 이렇게 그 내세우고 그런 것만 했지. 그리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최고라 그러고 뭐 하느님이 최고고 저 이게 그 저 뭐 예수님이 최고고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뭐 옥황상제가 최고고 뭐 오만 도파마다에 전부 다 자기 논리로 해갖고 그걸 믿어 가자고 그걸 내세웠지. 그리고 어떻게 뭐 돌배한테 절을 하게 안 하나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막 매달리게 안 하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 이는 우리가 무식할 때가 있고 유식할 때가 있는데 유식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굴하게 절을 시키고 이거는 안 맞는 때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저거가 절한다고 우리도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절 해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전부 다 절을 시키려고 들었으니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어디 함부로 무릎을 꿇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깊이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노력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뭐 경찰이 됐든 어디 사회 뭐 뭔가 이게 공무원들이 됐든 어떤 부서들도 전부 다 이 바깥 조직까지 다 만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바른 길을 찾아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조직만 놔두고 우리가 요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다가 보니까 이 조직에서 말썽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유착이 일어나고 저끼리 편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회가 온통 지금 그런 바다가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그래서 이 사회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사회를 볼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인자는 조직을 믿지를 못합니다.
일반의 우리 사회 국민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패러다임을 다시 잡아봐야 되는 거죠. 조직 안에서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뭉치갖고 있어가지고 이 상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게를 믿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 사회인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뭔가를 또 해봐야 되는 거죠. 해보니까 여기서 좋은 점이 좀 나오면 이걸 갖고 우리 조직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 끌어안고 여기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 깨버려야 돼요. 근데 요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좌우지간 시민들과 함께 요래 가야 돼요. 시민들과 함께. 우리 경찰은 조직과 함께가 아니에요. 시민과 함께. 이제 요걸 지금 이제 앞으로 따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사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민들이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죠. 이러면 여기서는 같이 일하면서 조직이 불어나는 것은 사고가 안 납니다. 근데 조직은 만들어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조직을 놔두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경험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아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앞으로 우리 국제적으로 아리킬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요것도 하나의 우리가 교육용으로 잡아야 되는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표본적으로 잘 만들어놨을 때 이것을 이제 국제로 아리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후진국이 참 많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진국이 70%나 됩니다. 왜 우리는 늦게 태어나가지고 늦게 이 사회를 움직여가지고 왜 빨리 우리가 일어났을까요? 국제사회를 이끌어라. 그 힘을 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경찰들이 이 사회에 뭔가를 우리가 한 게 잘, 이게 잘 돼가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찰한테 배우러 옵니다. 이러면 우리 경찰들은 인원이 모질해요. 우리 국제사회와 같이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으면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지금 성장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전부 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같이 손을 잡고 파견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국제적으로 같이 지금 커서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계급에 어느 정도 가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카트 이래갖고 사회 내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경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던 거죠. 인원이 계속 국제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문호를 또 흡수해야 되니까 요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식구는 아무리만 해도 이게 우수한 우리 경찰을 만드는 데는 식구가 많은 게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치안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표본으로 잘 만들어 갖고 국제사회를 아리키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몰랐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선에 올라가면 나는 그 사회인이 돼가지고 또 살아야 돼. 사회인을 만들 거를 말랐고 경찰에서 그만큼 경비를 들이가면서 키운단 말이야. 그 뭘 착각을 하는 거야. 저 공무원들 저렇게 갖고 지금 이게 사회인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나가갖고 그냥 저쪽에 뭐 일반 사회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말랐고 이 사람들을 이 국민의 이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며 키울 것 같아. 뭔가 한참들을 착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딱 나오자마자 할 일이 없어. 일반 국민이란다 또. 그러다가 자기 논리로 또.
어떻게 대통령이 일반 국민으로 변하는? 대통령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국민의 대표로 세계 일을 해서 빛나야 되지 않는가 봬. 최고 공부를 시키는 게 대통령 자리입니다.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응?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줘갖고 최고 학을 공부하고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아, 이건 너무 지금 우리가 교육적인 이 원리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